안녕하세요. 전망좋은지 김유정 실장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여월동에 나와 있는데요. 테라스 선호하시는 분들께 소개 드리려고 오늘 현장 나와 봤습니다. 방은 3개, 욕실 2개, 그리고 이런 테라스까지 갖춘 세대, 자녀 한 세대 남았는데요. 분양가는 3억 원대입니다. 건물은 한계동 총 27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차는 100% 가능하고요. 그리고 위치는 곧 개통되는 원종역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홈플러스 그리고 작동 카페 거리가 인접해 있어가지고 생활권도 아주 편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부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실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바닥은 지금 블랙과 화이트,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키큰 장으로 신발장 총 3칸, 지금 들어가져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는 띄움 시공, 되어져 있고, 조명까지 예쁘게 들어가져 있네요. 자주 신으시는 신발, 넣어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전실에 일괄 조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 넘어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일괄 소등 버튼은 여기 왼편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쭉 들어와 볼게요. 제 뒤에 이렇게 거실 뒷부분에 테라스가 이렇게 쫙 놔져 있는데요. 거실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거실 바닥 부분은 지금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화이트와 그리고 그린 톤으로 약간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주신 것 같아요. TV 아트월 부분은 대리석 느낌으로 타일 시공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천장에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기본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실링 팬까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는데 여름에 이렇게 에어컨 약하게 트시고 실링 팬 트시면은 조금 더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밖에 테라스 먼저 한번 보고 갈까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나와 보세요. 제가 오프닝 인사를 여기에서 아까 했잖아요. 날씨가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구름도 너무 예쁘고, 구름 사진 찍고 싶을 만큼 너무 예쁜데, 지금 10층의 테라스 세대가 단한 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10층의 세대가 총 3개인데, 지금 한 개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널찍한 테라스 가지실 수 있는 거는 단한 분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수도가 놔져 있어요. 그래서 물 청소하시기에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화분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쫙 화분 예쁘게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널찍하고 햇볕도 너무 잘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불 빨래 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내부에서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시 내부로 들어와서 주방 쪽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방 보시면은 이렇게 냉장고가 들어가져 있는데 냉장고가 지금 두 개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 김치냉장고 들어가져 있고 요거는 기본 옵션으로 드리는 겁니다. 되게 고급스러운 그린으로 지금 인테리어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좀이 집의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싱크볼도 사각 싱크볼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쿡탑은 3국짜리 인덕션 시공되어 있고, 후드까지 잘 들어가져 있네요. 그러면은 이쪽에 공간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식탁을 놓으셔야 되잖아요. 여기는 냉장고, 이쪽에 식탁을 한 4인용 정도 식탁 놓으시면은 적당해 보여요. 4인용 식탁 놓고 여기에 지금 콘센트가 아래쪽이 아니라 윗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 같은 거 사용하시기에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면 안방으로 이동해서 설명 이어갈게요.
네, 안방입니다. 지금 안방도 마찬가지로 바닥이 거실과 마찬가지로 강마루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한쪽 벽면에 진 네이비 컬러로 지금 천장부터 이렇게 쫙 포인트로 벽을 이렇게 인테리어 해주셨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제 스타일이에요. 너무 예쁜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창이 크게 나져 있는데 이쪽 뷰도 굉장히 예뻐요. 콘센트가 이쪽 여기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져 있습니다. 뭐 휴대폰 충전하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가구, 침대 배치 어느 쪽에 하셔도 이용 편리할 것 같습니다. 침대 놓고 그리고 뭐 화장대 놓고 아니면은 뭐 협탁, 수납장 뭐 얼마든지 놓아도 공간은 충분히 여유로워 보입니다. 그러면 부부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은 벽면은 지금 화이트 컬러의 타일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고 바닥은 블랙으로 이렇게 시공을 해주셨어요. 젠다이 선반도 바닥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톤의 매너를 좀 이렇게 맞춰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세면대 그리고 뭐 이렇게 세제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뭐 샴푸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곳 시공되어 있네요. 그리고 수납함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전까지 블랙으로 이렇게 맞춰 주셨어요. 디테일 하나하나 신경을 써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중간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네, 중간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콘센트가 지금 여기 조기까지 이렇게 세 개가 지금 들어가져 있는데요. 중간방이나 작은 방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같은 거나 아니면 서재 이렇게 전기를 쓰시는 방으로 좀 이용하시는 게 많은데 그렇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기에도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싱글 침대에 놓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학생 책상 놓으셔도 공간 충분해 보여요. 그리고 아까 거실 그 테라스가 보이는 쪽이에요. 메인 욕실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도 수정과 젠다이 블랙으로 컬러 맞춰 주셨고요. 부부 욕실과 동일하네요. 그리고 세면대 있고 여기는 샤워 부스까지 있어요. 그래서 물튀김도 없어서 이쪽 부분은 건식으로 좀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부부 욕실 마찬가지로 바닥도 블랙으로 톤 맞춰 주셨네요. 그러면은 마지막 작은 방 가보겠습니다. 작은 방도 지금 안방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벽면 그리고 천장에 컬러 포인트를 좀 주셨어요. 여기는 그린 좀 진한 그린으로 포인트를 좀 주셨고 마찬가지로 창이 이렇게 크게 나 있습니다. 조그만 창이 아니라 지금 창이 크고요. 마찬가지로 그 처음에 보여드렸던 테라스 있죠? 그 테라스와 연결된 창입니다. KCC 창으로 되어 있고요. 작은 방은 이렇게 베란다, 작은 베란다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베란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쪽 베란다는 지금 보이지는 않겠지만 여기에도 수도가 있어요. 그래서 세탁기, 건조기 놓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러면 실내 설명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시 테라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테라스로 지금 다시 이동을 했어요. 아까 보이던 구름도 아직까지 있고요. 지금 해가 좀 길어져가지고 아직도 햇살이 이렇게 따사로운데 너무 전망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10층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자녀 한 세대 데려가시면은 이런 뷰 평생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은 지금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